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난관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방송법 개정 논란, 이게 왜 문제인지 토론해 보도록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야권에서 방송법 개정 약속해야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이고요. 뭐 또 반면 여당에서는 이 방송법 같은 경우 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패키지로 통과시키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에 좀 하고. 네, 요거를 두고 지금 임시국회가 개최는 됐지만 또 지지부진 아무것도 이를 못하고 싸우다 헤어졌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장해찬 씨가 먼저 발언을 해보세요. 방송법 개정이 왜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방송법 개정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원내수석부 대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야당일 때. 네, 야당일 때 발의를 했었는데. 과거에? 네,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예. 그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 지금. 그런 게 지금 뭐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이제 입장이고요. 물론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이 이제 당시 여당이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반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찬성한다? 네, 지금은 찬성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때 국회에서 막 농성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농성까지 할 정도로 강하게 주장했던 법안이니까 이제 들어주겠다는 건데,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이게 여당 입장이 되면 상당히 좀 껄끄러운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권한을 좀 줄이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이 뭐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8명에서 11명 정도의 이사들이 다수결로 뭐 방송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하는데, 이 KBS, 뭐 MBC 같은 경우도요. EBS 네. 다 좀 다르죠. 네, 조금씩 예. 다르지만 8명에서 예, 예. 11명 정도인데 예. 대부분 여권 추천의 이사들이 이사의 다수를 장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박홍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균형을 맞추고 7대6. 네, 결정적으로는 이제 특별 사장 추천제라 해서 이 이사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사장 선임할 때는 3분의 2 동의. 다시 말하면 야당 추천 이사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걸 민주당이 낸 안인데 그때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은 지금 찬성으로 돌아섰고. 그렇죠. 네. 처리하자고 농성하던 민주당은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다. 반대하자는 셈이죠. 최민희 전요. 예, 이거는 19대 국회 때부터 논란이 돼 있던 사안입니다. 예. 여기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박홍근 의원 방송 법안은 19대 때는 이제 지금 공영방송 이사가 KBS 11명, MBC 9명, EBS 9명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KBS는 여야 비율이 7대 4, MBC는 6대 3, EBS는 6대 3 요렇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요 이사 수를 다 늘리고 예를 들면 13명으로 하면 여야 비율을 6대 7로 해버리자. 예, 예, 예. 그리고 7대 6으로 여야. 예, 예. 그러니까 7대 6으로 하자. 그러면 그 나머지 한 명이 이사장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여당의 일방적인 운영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그룹이 하나 있고. 예, 예. 또 하나의 그룹은 뭐 이사수는 그대로 두더라도 사장을 뽑는 절차를 과반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하자. 예, 조금 아까 설명 들었죠. 예, 그래서 요게 19대 때는 법안을 전자로 낸 의원이 있고 후자로 낸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20대 들어와서 박홍근 의원이 두 개를 다 합친 법안을 낸 것입니다. 예, 굉장히 예. 센 안을 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박홍근 의원이 야당일 때 이 법안을 낸 것은 새누리당이 논의를 해주면 A든 B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논의조차 안 해줬죠. 방송이란 방자만 나와도 그냥 거의 알러지 반응을 낸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된 상황은 정권교체 이후에 대통령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절대의결 정족수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네, 그 내용은 과연 맞는 거냐라는 건 무슨 뜻이 그 무슨 함의가 되어 있죠? 냐면 여야가 합의하는 사장만을 뽑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예, 이것이 예, 예. 그러면 여와 야가 정치적 정체성이나 문화가 이렇게 다른데 음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사회에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장을 뽑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니고 눈치만 보는 다소 기회주의적인 성향의
공영방송 사장만이 뽑힐 가능성이 많지 않냐 예. 설명하면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하. 저는 그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도 예. 그 MBC 노조나 노조의 노조원들은 이 절대 의결 정족수는 공영방송을 거꾸로 파괴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혜찬 씨 어떻게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의원 162명과 함께 발의한 아닙니다. 무려 네. 국회의원 162명이 함께 발의해서 이 전자와 후자의 내용, 이사의 뭐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비율을 바꾸는 것과 사장 특별 추천제를 바꾸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이런 어떤 말씀하신 문제 제기에 대한 검토나 고민 없이 162명이 동의를 해서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농성까지 할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게 그 부작용을 그때는 논의하지 않고 무려 국회의원 162명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 이 부분이 이제 국회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당에게는 불리한 예. 법안이니까요. 근데 예. 어쨌든 야당일 때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되고 정권을 잡으니까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입장이 죄송하지만 좀 너무 다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방송법 초반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MBC와 KBS 신임 사장이 선임되기 전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했던 말이 지금 뭐 예전에 공영방송 장악으로 MBC, KBS가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행법에 근거해서 신임 사장을 임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논의하자 했거든요. 그 지금 결국 현행법에 의거해서 MBC와 KBS 신임 사장 이제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임명됐고 그런데 이제 논의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다시 새로운 것을 논의하자 국회에서 다시 뭐 이 방송법 개정안 다른 방향을 알아보자 이재정 의원 발의 안 되고 예, 이러니까 예. 이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왜 자꾸 말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바로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방송사 사장을 지명했다는 표현은 틀립니다. 그건 이사회에서 뽑고 선임한 거죠. 예, 선임을 예. 이사회에서 한 겁니다. 그거 어쨌든 말씀드리고. 기존 법률로 네, 네. 그리고 과반 찬성으로 지금 민주당이 예. 방송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논의하자. 네, 논의하자. 예, 예, 그리고 논의하자였고 요 입장은 일관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은 박홍근 의원 법안에서 1.1획도 고치지 말고 통과시키자예요. 예, 예.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그 법안이, 우리나라의 법안이 어떤 의원이 발의한 내용 그대로 통과된 예는 없습니다. 이게 여야 토론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제 되게 보면 법안이 통과될 때 보면 대안 반영 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방송법도 강효상 의원, 이재정 의원, 추혜선 의원, 박홍근 의원 법안을 다 내잖아요. 예, 예. 그런 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합니다. 넣을 건 더 넣고 뺄 건 빼고. 그래서 대안 반영 폐기하면 되지. 박홍근 의원이 낸 법안이 무슨 절대선이라고. 그거 그대로 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논의를 하자는 거고 다만. 방송법만 가지고 왜 그러냐. 공수처 법안이 더 시급하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네, 그래서 연계해서 하자고 주장하는 거니까 예. 논의를 안 하겠다든지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 대목에 조금 끼어들면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방송법 개정 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안이 나오고 이랬을 때 저희 이사자키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다루면서. 제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누가 다음 정권을 잡을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다 합심해서 이 정도 법안은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는데 당시 여당은 정말 논의조차 거부를 했고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상대당 의원이 낸 안대로 통과시키자라고 목소리 높이는 거 어찌 보면 참 후안무치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반대로 그 당시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고 통과시키자고 하던 분들이 조금 머뭇머뭇 멈칫멈칫하고 계신 것 또한 어찌 보면 후안무치한 모습이고 이건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압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뭐 어떤 절충안 내지는 법안 논의를 해서 수정이 좀 가능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정의당 최선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낸 이 방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예. 우선 이것들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 최선 의원과 이재정 의원 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추천이 핵심인데요. 국민 추천. 뭐 100명 이상 내지는 200명 정도의 이제 국민 추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재정 의원 안을 보면 이 국민 추천 위원회가 사장을 선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고요. 최선 의원안을 보면 아예 이사 추천부터 국민들이 추천하자.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예. 하자. 예. 이게 이제 이 두 의원의 어떤 비슷한 맥락의 개정안인 거고 예. 강효상 의원 개정안을 보면 이 지방자치에 좀 더 의미를 두기 위해서인지 시도협의회가 이사를 몇 명 추천하고 또 각 사회단체가 이사를 몇 명 추천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역시 특별사장 추천제와 비슷합니다. 이사회와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예. 사장을 추천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 이사를 시도협의회나 사회단체가 추천하자. 네. 그렇다는 것이죠. 여야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정치로부터 좀 독립하자 뭐 이렇다는 건데요. 시도협의회가 어느 단위를 말합니까? 그게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지방자치 뭐 각 시와 도에서 어떤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쟁점이 될 부분은 무엇이냐 제가 예상해보면 이 이사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비율을 뭐 7대6으로 하니 아니면 좀 더 양보해서 뭐 8대5로 하니 이것보다는 사장 추천제 3분의 2 이상의 이사가 동의를 해야만 사장이 선임되도록 뭐 하는 이 시스템이죠. 특별사장 추천제. 으흠. 이게 박홍근 의원 원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개정안에도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통과가 되면 이사 구성에 있어서 여당 추천 인사들이 좀 많아져도 사장을 임명할 때는 그래도 좀 비교적 중립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정권과 상관없이 이게 이제 뭐 지금 야당들의 주장인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3분의 2를 원래 주장했지만 여당이 되고 보니까 이거는 3분의 2 받아주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인사 사장으로 임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사장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개정안 중에 핵심은 결국 이 사장 특별추천제가 아닐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장혜찬 씨는 그렇게... 저는 당연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게 옳다. 네. 그래야만 이제 정권과는 무관하게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좀 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MBC 같은 경우도 사장이 바뀌었지만 좀 보수적인 국민들 가운데서 너무 갑자기 방송사 색채가 왼쪽으로 확 튀어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3분의 2 사장 추천제가 되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께서 냈던 원한 의도대로 정권의 유물리와 상관없이 방송국은 좀 비교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를 담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과 같은 풍토에서는 사장을 못 뽑을 겁니다. 아예 못 뽑는다. 예, 왜냐하면 이 3분의 2 절대 의결 정족수가 통하려면 우리 사회가 조금은 갈등적이지 않고 타협적인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건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번에 MBC 최승호 전 PD가 사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MBC 구성이 9명인데 6대3이었기 때문에 5명의 찬성을 얻으면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네. 이게 절대의결 정족수가 되면 이게 9명이니까 5명이 아니니까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찬성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갈등적 분위기에서 최승호라는 사장이 뽑힐 수도 없고 계속 공전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야를 넘어 그냥 모두에게 당면할 문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사장을 뽑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승호 사장을 뽑거나 이번에 양승동 사장을 뽑는 과정 KBS 양승동 예, 그다음에 연합뉴스 사장을 뽑는 과정에 전부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그렇죠. 다 발표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공개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전제된다면 3분의 2 뭐 통과시켜도 대세의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전제가. 한 가지가 뭐냐. 마지막 투표는 모르겠지만 그 회의 내용도 공개하는 겁니다. 아, 네, 저 프레젠테이션을 네. 어떻게 봤다. 예. 네,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보고 그 절차를 쭉 보고 각 이사들이 떳떳하게 나는 이러이러해서 긍정적이다 어떤 거는 예. 뭐 그런 식의 얘기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제라면 좀은 사장을 뽑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희 의원님이랑 저랑 국회를 구성하면 협치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저는 뭐 우려 3분의 2 특별추천제에 대한 우려도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게 협상이 안 돼서 사장이 임명이 제대로 빨리 안 될 게 두려워서 이런 제도적 개선을 망설이기보다는 예, 어쨌든 진통을 겪더라도 과도기를 거쳐서 이 공영방송 사장만이라도 좀 우리가 합의해서 내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들이 이 PT를 보고 자신은 왜 이 사장은 반대하고 이 사장은 찬성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예. 공개하는 제도적 보완은 충분히 지금 야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공영방송 네. 이사 구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혜선 의원 안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안입니다. 그렇죠. 저게 독일식 국민 추천제 예, 일종의 예. 독일식 모델인 거예요. 예. 술을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의성을 갖는 게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방통위를 구성하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권이 구성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바꾸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는 지금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아. 왜냐하면 강효상 의원이 얘기하는 시도협의회에 넘기면 그건 뭐 이사 구성도 안 될 테고요. 그다음에 추혜선 의원이나 이재정 의원안은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공정성이나 대의성은 담보되지만 합의가 안 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가 합의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대화와 그렇죠. 타협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공영방송 이사 구성을 복잡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사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여당 추천, 야당 추천으로만 되어 있는 것에 조금 변화를 주어보자라는 의견, 그 아이디어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3분의 2라고 하는 그 숫자를 만약 전제로 한다면 이사회 회의 내용 같은 걸 공개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하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이런 그런 정도의 절충안을 사이에 두고 논의는 일단 우원식 원내대표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 동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것이 조금 아까 두 분 다 언급하셨던 공수처법 그리고 국민투표법 처리 함께 하자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최민희 의원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국민투표법은 2013년에 재외국민투표의 선거권이 제한된 부분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15년 12월 말까지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어야 해요. 음흠. 그런데 그걸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국민투표법의 경우는 저는 이거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헌재의 명령으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죠, 사실. 국회가 이미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논외고 빨리 하십시오.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공수처는 뭐 저는 쟁점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대상 있잖아요. 수사 대상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에 국회의원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검사, 뭐 법원 공무원, 장관급. 그다음에 장교의 경우도 장관급 장교 네. 들어가고요. 네. 치안감급 이상 경찰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특히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검사가 들어가는 문제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도 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쟁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독립보다는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별 감찰관제를 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특별 감찰관제를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도 뭐 예를 들면 대상에 있어서 뭐 한두 가지 조정을 예, 한두 가지 조정을 하고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조정해서 예. 방송법과 같이 논의하면 되지 방송법만 하자고 하는 것도 좀 지금 떼쓰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공수처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당론이 좀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실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원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 권한 대폭 늘리는 방향에 있다가 지금 울산 경찰청장이랑 여러 예, 마찰이 예. 있으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당론이 여러 번 가고 있는데 우선은 국민투표법 먼저 이야기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나 네. 그 뒤에 어떤 숨어있는 의도들을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서 개헌을 하겠다. 청와대에 이제 뭐 야당에서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하는 대통령 개헌안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지금 빨리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는 거기 때문에 야당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등 개헌안에 대한 국회 합의부터 먼저 하고 하자. 그런 이 국민투표법이 지금 개정의 목적 자체가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동시투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럴 거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게 먼저다. 이런 입장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수처는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공수처를 뭐 적용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논의는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야당에서도 나와서 논의는 시작해야 된다 보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이 말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또 진실게임 여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공수처랑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주요 법안에 대해서 4월에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이 그렇다고. 예. 근데 지금 방송법도 그렇고 4월 국회에서 다뤄야 될 주요 법안이 굉장히 많은데 공수처를 지금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딴 거 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태도인지 잘 모르겠고 양쪽 다 이 뭐 하나 안 하면 안 한다는 식으로 좀 주장들을 하는 거죠. 다 할 수 있는 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노회찬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평화와 정의 이쪽은 사실 범민주당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공수처와 예. 방송법 같이 논의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해야 된다. 방송법 먼저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을 제외한 뭐 보수든 아니면 비교적 진보 색채든 야당의 예. 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요 야당들이 떼쓴다고 생각합니다. 떼쓴다. 왜냐하면 방송법만 먼저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상임위가 그러면 미방이 하나입니까? 과기정통이? 알겠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놉니까? 예, 예, 예.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민투표법. 이거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해야 되고. 그러고 6월에 헌법 관련해서는요. 그냥 국회에서 부결시키시면 되잖아요. 왜 예.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처리합니까? 뭐,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야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진행을 위한 목적 아니냐라고 주장을 편다라고 아까 소개하셨는데 그건 야당 스스로 논리가 좀 정립되기가 어려운 네. 게 국민투표법은 헌재 명령에 따라 개정해야죠. 또 개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국회에서 야당이 동의 안 해주면 개헌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엮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공수처 문제는 야당이 좀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방송법 개정은 지금 여당이 좀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논의를 동시에 시작합니다. 동시에 지금 진행하는 그런 게 하나의 절충화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국민투표법은 빨리 개정합시다. 이런 쪽으로 입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토론 나온 것처럼 국회가 좀 생산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최민희 전 의원, 장혜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